Nice Game TV.챔프 아이덴티 자만 프로젝트 롤마켓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가렌을 보셨는데 지금 좀 그 끊겨서 제대로 못 보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네, 양해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은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가렌을 보면서 이번 배치의 최대 수혜자가 가렌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지금 확인하고 계셨습니다. 게다가 할인돼서 292RP. 292RP면 가렌 지금 가렌을 구입하지 않은 분이 바로 여기 계셨군요. 화면 돌려주시고요. 제가 구입하는 모습 직접 이 할인 내일까지거든요. 그렇습니다. 방금 전 그 영상을 보고 아 가렌 정말 좋은 챔프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아, 전 바로 삽니다. 바로? IP가 있긴 하지만 저는 RP로 삽니다. RP는 소중하니까요. 바로 구매합니다. 이렇게. 아, 이 부금은 아니죠. 야, 다시 해! 이 부금이 아니야! 아, 잘 산 거예요? 은혜 받은 부금이 나와줘야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부금이 이렇게 나와주는 겁니다. 자, 가렌, 다시 설명드립니다. 이번 배치, 시즌3 대격변 배치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7흑의 양날도끼, 가렌의 아이템입니다. 가렌의 심판, 휠, 돌면, 4번 중첩, 그냥 빵빵빵 꽂히는 거예요. 바로 이거 보시는, 바로 이 가렌들입니다, 여러분들. 가렌 보세요. LOL의 역사와 함께 스킨도 많아요. 스킨도 많아요. 골라 잡으세요. 대신에, 이때 지금 구입하지 마시고, 나중에 가렌 할인 스킨 나오면, 그때 사시란 말입니다. 할인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세요. 네. 저는 청약철회 따위 나지 않습니다. 그런 건 하지 않아요. 가렌! 7흑의 양날도끼가 딱 나오는 순간 정말 강력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챔프 오늘 할인 중에 두 번째 이번에 조금 비싸지만 가렌에 비해서 비싼 거지 굉장히 반값입니다. 네. 럭스 핫한 챔프죠. 그렇죠. 이 거기다가 일러스트가 바뀌면서 럭스 하면 빠른 별이 보여줬잖아요. 미드 럭스. 게다가 매드라이프가 보여준 서픈 럭스까지. 그렇죠. 다방면에서 활약하는 팔방 미인입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스킬을 살펴보면 광채 이게 뭐냐면 스킬을 쓰고 나서 보세요. 이게 진짜 좀 잘 모르시면서도 좋은 스킬이에요. 보셨습니까? 네. 보셨어요? 네.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공격수의 6초 동안 적을 빛의 에너지를 가득 채운다. 반짝반짝거리고 있죠? 터져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저마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평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아니 이거 Q 보시면 속박입니다. 이게 사실 럭스의 어떤 뒷면목을 알 수 있는. 그렇죠. CC기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은. CC기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만 걸리느냐? 그게 아니에요. 두 명까지 걸려요. 둘까지 걸려요. 그냥, 걸었다면 둘 쫙 묶어버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게다가 보호막도 있어요. 네.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실드랑 비슷한, 실드랑 똑같이 실드예요. 나만 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군한테도 걸 수 있는 거예요. 이 지나가는 모든 자리. 그렇죠. 아군에게도 실드를 걸어줍니다. 보세요. 시즌 보호막. CC기 있고요. 실드 있습니다. 그리고 데미지가 있어요. 광위의 특이점. 이 지역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느려지게 만들면서 이게 터지면 데미지를 주는 거죠. 보세요. CC기 있고요. 실드 있고요. 데미지가 있고요. 사기네요. 아. 게다가 최후의 성광. 럭스를 보세요. 멈춰진 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물줄기가 이게 럭스를 만들어낸 거죠. 아, 바로 테마시아를 외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궁극기죠. 그렇죠. 궁극기가 이 정도는 돼야지. 어설프게 뭐 이렇게 저마다 짝 나가고 이런 거 아닙니다. 자, 최후의 섬광이라는 이 궁극기까지 벌써 하이브리드 공격과 방어 거기다가 내가 캐리도 할 수 있고 서포트 가능하고 모든 게 다 되는 럭스 이거를 왜 안 갖고 계십니까? 왜 안 갖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시즌2 중반부터 이미 거의 뭐 사기적인 챔프라고 나온 그런
아, 게다가 이렇게 이쁜 캐릭터인데. 적들은 럭스에 인도하는 빛을 경계하지만 정작 경계할 것은 그 빛이 희미해질 때이다. 데마시아임 카렌. 카렌이 멋있는 말은 다 하고 다니는군요. 오래가 되니까. 오래가 되니까. 카렌과 럭스가 남매라고 알고 계시죠, 다들. 네. 지금 보시면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곳에서 그녀는 오빠의 뒤를 이어 재능을 발휘하며 데마시아 전역에 영감을 불어넣어줬다. 보세요. 하지만 외동딸로 자란 그녀는 이게 스토리가 있습니다. 네. 이게 오여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어? 외동딸로 자랐는데 왜 오빠가 있지? 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뭔가요? 제가 이거를 그냥 자세히 찾아봤습니다. 아, 사연이 있더군요. 교회 오빠 아니죠? 교회 오빠 아닙니다. 네. 친남매가 맞아요. 친남매가 맞습니까? 근데 이 외동딸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네. 부모님은 같아요. 네. 둘이 어렸을 때 같이 자랐어요. 네. 그런데 이 데마시아 왕국에서 네. 럭스만 입양을 합니다. 아, 왕이! 왕족이. 왕족이. 그렇죠. 그 귀족 가문에서. 데마, 거기서 얘만 간 거예요, 왕족. 그래서 외동딸로 자란 거예요. 아, 거기서. 공주처럼. 그렇죠. 공주처럼 자라고, 가레는 그, 근위 대장.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은, 엄밀하게 따지면은, 가레, 럭스가 가렌의 상사네요. 그건 또 다르죠. 그건 또 다른가요? 네. 계급으로 보면 그런데 네. 사실은 둘이 피를 나눈 남매고 남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양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옛날에 입양했어요.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옛날에 그 이번에 그 박원순 시장님도 큰아버지한테 아들이 없어서 입양됐었다 뭐 이런 뭐 얘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옛날에는 그런 거 많았잖아요. 그런 느낌하고 조금 다르지만 다른가요? 근데 부모님이 허락을 했어요. 아. 정말 저희 딸을 거두어 줄 거냐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잘된 케이스죠. 얘는 아. 잘된 케이스예요. 잘된 케이스고 신데렐라 느낌 나는 그런 케이스고. 아, 그런가요? 예, 약간 된장녀 스타일이죠. 외모도 보면은. 근데 뭐 사실 뭐 이 외동딸이 딸만 혼자니까 외동딸이라고 한다는데 여러분들 한글을 너무 모르시는 거. 외동딸이라는 의미가 딸이 하나라고 해서 외동딸이라고 하지 않아요. 딸은 하나면 외동딸이죠. 외동딸인데 아들만 있고 딸 하나 해도 외동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미는 그 외동딸이 아니었던 거죠. 입양을 간 게 맞아요. 그렇군요. 근데 오빠는 있고 여자만 간 거죠. 무남동녀 외동딸이라고. 그렇군요. 아예 딸만 하나 있다. 근데 아들 주구장창 있고 딸 하나 있어도 외동딸이죠. 딸은 하나니까. 전 그냥 외동딸이면 혼자 아닌가요, 그냥? 그런가요?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무튼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죠. 럭스는 입양이 됐다. 네. 아무튼 가렌과 럭스는 남매다. 남매고 가렌과 자르바는 친구고 뭐 그런 스토리입니다. 네. 그리고 신짜오는 얘네 부하고 뭐 그런 스토리는 이제 여러분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자 이제 럭스를 그러면 한번 왜 지금 럭스가 487 RP입니다. 보셨지만 공격 수비 긴 사거리에 궁극기 다 가지고 있어요. 시시기 다 가지고 없는 게 없고 예쁘고 스킨도 많고 이 챔피언을 아직도 가지고 계시지 않다라는 거죠. 리그 오브 레전드를 거의 수박 겉핥기만 핥아먹은 것밖에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뭐 사람들이 보고 막 좋은 챔프만 하고 막 이러는데 제가 한번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 럭스 한 번 해봤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챔피언인지 한 번 이거 좀 솔직히 손가락이 좀 필요해요. 잠깐 이거 지금 노말이잖아요. 스피드가 생명이기 때문에 럭스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예? 럭스 찾다가 럭스 놓치면 미드 뺏기냐? 저 미드 안, 저 서포터 안 되면 서포터로 가지고. 서포터로 좁습니다. 완벽해요. 그래요? 일단은 미드를 보여줘야죠. 알겠습니다. 럭스 위치를 일단 파악을 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두 번째 줄. 두 번째 줄. 좋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저 한 번 해봤습니다. 정말로. 예. 노멀은 저 정말 선픽이에요. 선픽. 저 진짜 한 번 해봤어요. 그래서 똥 쌀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럭스는 강력한 챔피언인데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정말 손가락이 정말 거지 같은 저도 럭스를 하면은 여러분들 캐리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럭스는 완벽한 챔피언입니다. 가렌과 더불어 리플레이를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리플레이는 조작이 가능해요. 그렇죠. 저는 조작하지 않습니다. 생으로 가는 거죠. 그렇다고 뉴메타가 조작 방송이라는 건 아니에요. 생으로 가는 겁니다. 라이브로 가는 거예요. 라이브. 벌써 지금 거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럭스 할 줄 알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죠. 두려워하고 있네. 두려워하고 있어. 그만큼 럭스는 공격, 수비, CC, 긴 사거리를 이용한 뒤에서의 또 서포트 모든 게 다 되는 완벽한 챔피언이라는 거 단군이 보여줍니다. 럭스! 어딨죠? 럭스! 여기다! 아! 골랐어. 내가 먼저 골랐어. 서포터로.
아. 서포트. 아니, 아니, 미드 달라고 빨리. 미드 주시면 안 돼요? 미드 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형. 오케이! 착하네. 그렇죠. 야, 이따가 줘야겠다. 매너 좋은 그거 줘야겠네요.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 형이라고 해줘야 돼요. 룬은 일단 마간을 가야죠, 당연히. 미드 고용이 있습니다. 주문력에 마관에 체력 주문력 뭐 이 정도로 하도록 하죠. 공격적이네요. 마방 따위는 없네요. 마방이요? 네. 미드가 웬 마방? 남자가. 어? 어? 마스터리를 안 찍었다. 마스터리 빨리. 마스터리 찍겠습니다. 주문력 뭐 이렇게 마관. 자, 아빠 뭐 어디? 자, 이렇게 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20일 됐네. 그럼 9를 찍으면 되죠, 이제. 9. 아, 이건 필요 없고요. 자. 이속. 자. 이속은 찍어야지. 그, 위에 두 번째 거 빼고. 자. 아니, 세 번째 거 빼고. 자, 빨리! 시간 없어! 자, 됐어. 자, 이렇게 대충 찍어도 이길 수 있다는 걸. 대충 찍어도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럭스 보시면 방어 따위는 룬에도 없고요. 마스터에도 없어요. 실수했나? 방어 따위는 룬 마스터에 찍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럭스니까. 스킬에 쉴드가 있어요. 그걸로 다 막을 수 있다는 거죠. 라이즈! 아, 탈론인가요? 라이즈인가요? 두려운데요. 탈론이 안 되는데요. 라이즈겠죠? 라이즈 모르겠네요. 어, 근데 우리 금장 두 명이 든든하네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가렌 1부. 가렌은 이번 시즌에 무조건 재조명 됩니다. 왜냐? 치르게 양날 돕게 가장 특화된 챔피언이 가렌이기 때문에 가렌의 심판 휠 돌면 극강의 데미지가 들어간다라는 점.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자, 그리고 참고로 거짓말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요. 참고로 저는 미드 챔프를 진짜 못합니다. 다 못해요. 미드를 아예 안 가요. 그런 제가. 그냥 아까 시즌3에선 아, 맵이 살짝 바뀌었나요? 여기 넓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있어도 보입니다. 옛날에 여기 있으면 안 보였거든요. 좁아서 이렇게 돌아가는 골목이 여기는 안 보였어요. 아, 거기서 살짝 바뀌었군요. 예. 자, 럭스 저 처음 합니다. 아, 처음에 한 번 해봤어요. 네. 졌어요, 그것도. 그것도 서포터로 했고요. 전 그리고 선천적으로 미드를 못합니다. 마법 쓰는 캐릭터를 굉장히 못해요. 그런 제가 이 럭스로 게임을 이길 수 있다면 여러분들 살 겁니까? 안 살 겁니까? 당연히 사야죠. 무조건 사야지, 무조건. 오, 뭘 뻔했어요. 욕 먹겠죠, 그럼? 밑으로 가세요. 잘 붙겠습니다. 이번에 어떤, 근데 지금은 사실 이제는 리시가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 때리긴 때려줘야 돼, 이렇게. 네, 가요. 그냥 가면 돼요. 좀 때려주고 가야죠, 그래도. 양심적으로. 적당히 때려주고요. 하나 놓치는 게 더 참. 어, 플라스크 샀네요. 신발 안 사고. 이게 대세군요. 하지만 저는 클래식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연구가 덜 됐기 때문에. 예. 근데 이렇게 가도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제 이기면 돼.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렇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CS 하나 놓쳤고요. 자, 저는 저를 굉장히 견제하고 있어요, 라이즈가. 딱 봐도 눈에 보이죠? 자, 아이디만. 럭스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미니언 뒤에 숨어 있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상대는 숨어 있지 않아도 돼요. 아, 난. 라이즈가 굉장히 세네요. 아, 서포터 하려고 했는데. 아, 미드를 시켜가지고. 차질이 좀 생기, 예. 자, 두 번째 스킬 뭐 쓰나요? 2죠, 2. 2. 2. 아, 진짜 아프네요. 적당히 때리지죠. 자. 400? 몇 RP였죠? 87. 487 RP로 최강의 챔피언 럭스를 지금은 만나보시죠. 왔어요, 자르반이! 그렇죠! 아, 전멸 뺐어요. 이 자식, 보자니까 보자기로 보이나. 터뜨려야죠! 뻥! 전멸 뺐죠. 아, 다. 벌써 대마시아의 호흡이. 네. 네. 오빠 친구. 네. 오빠 친구. 엄친 오빠. 오빠 친구 한 번 더 와야죠. 남자라면 와야죠.
시스템을 좀 챙기시고요. 아, 오! 뭐가 해바닥에 쭉 올라왔어요. 이게 바로 무빙이죠. 무빙의 힘이죠. 이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측할 수 없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왔어요! 전멸 없습니다! 전멸! 좋아요! 자, 띄우고 너무 들어갔어요. 그런데 저만 맞고 죽어요! 이렇게 실드는 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예요. 자! 빠지고, 어그로 빼고, 딱, 딱, 이렇게 하고. 딱딱딱 갈까 말까 말까 갈까 죽었네요 이거 딱딱 따라 딱딱딱 짜 빠게티 탈론까지 오네요 어떡하지 죽어야 되나 진짜 빠지면 되죠 숨바꼭질 놀이 자 이거는 명백한 자 럭스라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요 왜냐 블리츠도 오고 있어요 블리츠가 오고 있어요 블리츠 와서 블리츠가 대신 죽는다고 럭스가 살진 않을 텐데 걸어 주고 데미지 어머나 그건 아니어야 된대요. 야 정말 정말 오랫동안 살아남았습니다. 럭스기 때문에 가능했던 무빙이었죠. 그러면 탈론 잡으면 완전 이득. 오 럭스 시스트 어섭 어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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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합니다. 게다가 탑에 있던 탈론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럼 탑리시는 완벽하다. 지금 완벽히 지금 와 말이 안 나오네. 잠깐만 잠깐 뭐 사야 되지? 만화해보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요정해보죠? 아니죠. 도화의 성배 가야죠. 됐어요. 와드 사야 돼요. 와드. 와드. 와. 와. 제가 캐리합니다. 이 게임. 어시스트 먹고 탑이 풀렸어요. 이것이 탈론 완전 망했어요. 탈론 지금 11개예요. CS 나랑 똑같아요. 니신이 26개인데. 그렇다면 지금은 럭스도 망한 건가요? 아니죠. 전 망하지 않았죠. 저는 어시가 두 개 먹었으니까. 오. 라이즈는? 어 이어씨 저는 이어씨 제가 이득이죠 CS는? 11개 대 25개 뭐 할만합니다 태미 예. 왜 자꾸 그걸 쓰죠? 못 오게 이거 지역방어죠 아니 그게 아니라 실드를 지역방어 때릴까 무서워서 아직 믿을 못해요 잘 무섭다고요 정말로 속박을 걸어요 아 막걸면 안 돼요 마당 무조건이기 때문에 또 오잖아 이렇게 이렇게 다 땡기고 자 이렇게 땡겨주고 잘 들어맞을 때가 정말 좋아요 이제 와드를 꼽을 겁니다 우린 할 수 있어 자 보세요 CS를 먹지 않아도 럭스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먹으면 더 강력하다는 거죠. 그렇죠. 당연한 거고. 먹으면... 단군처럼 해도 강력한 럭스. 여러분 하면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예? 네? 우리? 사기네. 진짜. 라이즈가, 아, 맞다. 라이즈가 사기됐다고 했는데. 아이템 그거. 새로 나온 거 나와. 마라물에 뭐 어쩌고저쩌고. 자. 마라문의 상위템 때문에. 예. 네. 완전 세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럭스 앞에서는 다 무용 지물이에요. 자, 안무 맞죠? 아래로 무빙하면서 이렇게 딱 때려주고 딱 이렇게 피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따다다 때려봐. 때렸어요. 네. 전 살죠. 아, 네. 시간 끌어주는 거죠. 이렇게 다른 쪽으로 못 가게 탈로까지 왔네요. 어떡하지? 어떡하죠? 신장이 부장만 와! 럭스에게 까부는 탈론! 어디? 응징 당하는 거예요! 어디 까붑니까? 야, 럭스! 보여줘! 이렇게 못하는데도! 럭스 강력하지 않습니까? 와, 진짜 내가 못하는데. 야, 나한테 죽는 탈론은 뭐지? 야! 진짜. 럭스가 그만큼 강력하다는 반증이죠, 여러분들. 아, 눈으로 진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재능이 있네요? 미대? 그렇습니다. 럭스와 함께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와. 럭스와 함께라면. 제가 이렇게 못하는데도 재능이 있다는 거를 제 자신에게 놀라고 있습니다. 이게 럭스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485RP? 487RP. 487RP면. ORP구나. 485RP면. 아무튼 간에. 네. 그 정도의 RP면 바로 여러분들도 최고의 챔피언 럭스를. 만나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50% 할인되는 거거든요. 반값이에요, 반값. 블루 자르바가 좋습니다, 제가. 난 블루 따위 없어도 이길 수 있어요. 블루는. 뭐? 자, 이제 6레벨이거든요! 이제 6레벨이에요! 그렇죠.
이제 시작, 이제 저 죽었습니다. 이제 라이즈는 저한테 이제 안 됩니다. 6레벨 되는 순간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8분 40초에 CS20개입니다. 서포터가 아니에요, 여러분. 미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벌써 좋아의 성배가 나와 있어요. 원래 지금 좀 나오는 템이긴 해요. 아, 민망하네요. 그런 멘트는 좀 민망하긴 하네요. 그렇지만 예. 그래도 럭스는 강태지. 이제 라이즈 보세요. 라이즈 어떻게 요리하는지 럭스가 보여줍니다. 이제 보여주기 조금 무리가 있네요. 지금 블루라서 보여주기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 믿음이야. 자 노리고 있어요. 노리고 있어요. 뭐 이거 왜 와? 아, 아깝습니다. 대마시야? 오빠? 오빠 친구? 왜 오지 자꾸? 아무무가 근처에 있어요 지금. 눈치가 굉장히 빠르. 탈론이 옵니다. 탑에서 내려왔어요. 내려오는 거 보였어요. 탈론 아무무 같이 한번 럭스 한번 노려보겠다. 하지만 럭스는 잡히지 않아요. CS 따위 욕심내지 않거든요. 저는 CS에 욕심을 내는 순간 죽는 겁니다. 탈론이 없으면 미신이 크는 거예요. 뭐 이봐 맞잖아. 바보 같은 놈. 자, 대마시야, 데미지 반 깎아놓고 또 빵. 그렇죠, 이게 바로 이게 힘이죠. 그냥 부셨나요, 럭스? 완전 대박 사기. 와. 길을 밝히는 중이에요. 아. 여러분이분들 CS를 여러분 직접 하시면요 CS가 3배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강력해서 럭스가 485RP면은 이거 한 3배 강력한 럭스를 여러분들이 직접 플레이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그렇죠, 방어 주고. 아, 제압되었습니다. 그렇죠, 럭스 캐리 나오는 거죠. 좋네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못해도 럭스가 이 정도라는 거예요. 진짜 나 잘한다. 럭스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계십니다. 저는 스스로 블루를 챙겨 먹습니다. 상대 블루가 있는 캐릭을 잡아서 챙겨 먹죠. 챙겨주지 않아도 돼요. 485, 50% 세일한다. 내일이면 세일이 끝난다는 겁니다. 이때 놓치면 럭스 900RP 넘는 가격으로 사셔야 돼요.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와, 진짜 나 두 번째 하는데. 나 진짜 두 번째 하는데. 내가 생각해도 웃기네요, 진짜. 럭스는 강력하다는 거거든요. 빵! 맞아도 막혔어요. 석방 필승이거든요. 뭐, 임마, 덤벼! 묶어, 놓고! 죽어! 어우, 냄새 아프네요, 라이즈. 네, 아프다. 하지만 이렇게 또 집에 오자마자 이렇게 하면 여기 왔거든요. 난 블루 입고 잔 없고 뭐 계속 쏘는 거예요. 자, 자르반 대기 중 하자. 무무쿵 없어요. 네, 그렇죠. 아무무 너도 이리 와라. 어, 무리 오, 무리해도 살아납니다 럭스. 이 아래 봐줘야죠. 이제 집에 갔다 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싸우는 타임이라 한번 싸워주고 가는 게 좋아요. 야, 좋아요. 좋아요. 아무무 명백한 선택이군요. 도망갈 수밖에 없죠. 왜냐, 뒤에 럭스가 오고 있다는 거를 아무무도 알고 있거든요. 지금 50% 할인하고 있는 럭스가 무섭다는 걸 알고 있군. 대마시아 들어가지 않았지만 들어가지 않아도 잡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 그래도 막타를 가져가면 그만이라는 거죠. 아, 재미있는데? 집 한번 가야겠네.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챔피언 아직도 안 갖고 계십니까? 와, 나 진짜 잘한다. 근데 부정한 삼대 댓글 좀 해주세요. 아, 참. 나 근데 미드 진짜 못하는데 이 정도면은 럭스가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면 이거보다 한 3배는 강력하다는 거 아닙니까? 와, 진짜 근데 잘하나 봐요. 제가 나 럭스 재능 있는데요? 서프 럭스가 아니라 미드 럭스를 해야 되는 거야. 럭스가 좋은 거라니까요. 럭스가 진짜 좋구나. 럭스가 진짜 이렇게 좋은 챔피언. 믿음이야 외쳐주고요. 공격, 수비, 서포터, 데미지, 시식이 없는 게 없어요. 근데 485RP 완전 5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도 있어. 우리 팀이 죽는다 이놈들아. 안 된다 이놈들아. 우리 오빠 친구
줘도 됩니다. 블루 뺏어볼까요? 지금이네요. 명가죠! 운동한다! 럭스로 이거야, 이거예요! 이렇게 좋은 럭스 챔피언 아직도 안 갖고 아직도 있다고요? 안 삽니까? 이거 왜 안 사? 왜 안 사, 이거를? 라이즈 블루스가 지금 쩔쩔 매잖아.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아플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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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몸이다. 오라 그래요? 이 자식, 뭐, 와봐. 나 무인 거 알아. 옆에서 이제 손 하나 나오겠는데요? 어, 뭐야, 언제 왔어? 살려줘. 전멸 없는데요? 예. 무리했네. 뒤로 들어왔네요. 자, 신발은 뭘로 가면, 뭘로 갑니까? 마관? 예. 마관? 돈이 없어요. 마관을 가는 게 맞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와드를 받겠습니다. 와드가 좀 필수네요.